키움 히어로즈 이제 수석팀 닥터이자 CM병원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저는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장에 와서 제일 먼저 들리는 데가 먼저 전신적 분석실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아프고 제가 치료한 전후에 이제 수치가 어떻게 변하나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수들이 특히 난조에 빠졌을 때, 난조의 원인을 뭐 그 직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라는 게 환자가 아주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수치가 변하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통증이라는 게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의 통증도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안 좋다고 해서 실점이 나쁜 게 선수가 나쁜 게 아니라, 이때 실점이 많은 날들만 모아보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적인 숫자들이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거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트레이닝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 부위 통증을 없애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하체를 활용을 못해서 공을 때리지 못했다라는 거밖에 결론은 안 되거든요. 결국 하체에서 힘을 뿌려야 되는데 하체에서 힘을 못 뿌리니까 구속이 떨어졌고, 그러면 구속, 그럼 회전수도 줄었나요? 생각했을 때 또 151 보면. 그러니까 맞아도 이때는 버텨내네요. 맞아도 버텨내는데 사이드도 줄고. 이건 어깨 움츠러든 거네요. 어깨 움츠러든 거네요. 아까 다리는 제대로 뻗고 있는데 어깨 움츠러들어서 이거는 어깨 아픈 거네요.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갖고 우리 트레이너실 가서 좀 확인해 볼게요. 언제 연락 주세요. 카톡에서. 네네. 아, 건우야. 아,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기장에 나왔을 때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면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거를 그냥 계속 강행하면서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아, 이젠 자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빨리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고요. 또는 지금 여기가 아픈데, 아, 이거 제가 언제쯤 치료받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상담도 받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스포츠에 관한 면담들이 구장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또 약간 그거에 대한 불안감 또는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럽시다. 그때 확 좋아졌거든. 네, 맞아요. 근데 섀도우는 좋은데 막상 공 뿌릴 때는 아직 아픈가 봐. 일단 그때 만약에 통증 정도를 그냥 바스로 얘기했을 때는 4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스톱 사인을 했는데 한 1에서 2 정도로 그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도 스톱한 거는 불안감이 때문에. 불안감? 아, 오케이. 그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스프링 캠프를 하게 되면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를 하고요. 선수들이 실제 운동하는 퍼포먼스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네, 그래서 그 비시즌 딱 들어가자마자 체크를 다시 전원을 쫙 해서요. 그래서 문제점 다시 파악해서 비시즌 때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될 지점들을 우리 또 트레이너들이랑 상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 훈련이 또 들어가죠. 비시즌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홈 경기에 저희 병원 의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똑같거든요. 자기 환자가 잘 나아지면 좋은 건데, 이제 스포츠 닥터는 잘 나아졌다는 건 뭔가 하면 통증이 없어진 것만으로는 별로 기쁘지 않고요. 통증도 나아지고 트레이닝도 잘해서 결과가 잘 나올 때, 내가 수술하거나 치료한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 보람이 커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선수가 잘 경기를 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는 잘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치료는 뭐 당연히 잘 해야죠. 의사로서 팀 닥터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팀을 맡고 있다는 거의 차이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뛰어야 되잖아요. 통증은 내가 확실히 없애줄 테니 마음 놓고 뛰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이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또한 팀 닥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